오늘은 간질환 및 간암 치료에 쓰이는 약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무게 약 1.2kg의 간은 커다란 생김새만큼이나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인체의 화학공이라 불리며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기능과 함께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등의 간이 하는 일만 무려 500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 종류의 간염을 비롯해서 간경화와 지방간 간비대 간부전, 만성피로 시력저하 황달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심하면 간이 축소되고 결합조직 장애를 일으키는 간경변증과 간섬유증,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간경화의 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간암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이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 발생 환자는 이미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을 받거나 미연에 간에 잘 맞는 약초를 찾아서 치료 및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간질환의 특효를 보이는 노간주나무 열매입니다. 노간주나무는 야산부터 고산의 양지 쪽에 고루 자생해 있고 녹색과 검은색 열매가 복합적으로 열립니다. 검게 익은 열매는 2년 이상으로 약성이 조금 더 좋고 약간의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간주 열매는 두송실이라 해서 국내 자연산은 1kg에 5-7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노간주 열매는 복부 팽만과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무기력증, 소화불량을 잘 없애주며 황달에도 효과가 잘 듣는 약초입니다. 특히 강원대학교에서 보고된 노간주 열매와 줄기에 함유된 정류 성분은 간암세포에 대해 80%에 육박하는 생육저해하성을 높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에는 대부분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씨와 더불어 최고 55%까지 암세포를 축소 및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열매를 직접 채취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가시도 많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보통 약성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나무를 툴툴 털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건조는 햇볕에 일주일, 그늘에서는 2주 이상 자연건조 시켜야만 항산화 작용이 늘어나게 되고 장기간 보관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20g 정도의 감초와 대추를 넣고 물 1리터를 붓고 발량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3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식전에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물 1리터를 붓고 재탕을 해서 2일간을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밝혀진 유해한 물질은 없으나 열매는 하루 적정량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정량을 어겨 너무 과다하게 먹거나 오랫동안 쓰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매에는 정류 성분 함유량이 많다 보니 복통과 설사, 인뇨작용 등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뇨증과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중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성피로를 풀고 정력증강 및 간질환의 명약으로 통하는 배풍 등입니다. 배풍 등은 전국산지의 양지 바른 바위 틈에서 잘 자라고 특히 중남부 지방에 주로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풀처럼 보이지만 점점 덩굴로 자라면서 3-4m까지 줄기를 뻗어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한약명은 백연과 백초, 백모 등이라 하며 맛은 쓰고 달며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콩팥 담낭에 들어가고 솔라닌과 둘카마린이라는 독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간염 환자 31명을 치료한 결과에서 자각 증상이 소실되면서 정상으로 완치된 환자가 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정상으로 호전이 된 경우도 8명으로 모두 이들에게 유효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배풍 등의 주사액은 황달을 물리치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티모르 온탁과 아연 온탁의 선상 반응을 저하시키는 효과는 약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배풍 등은 간암을 비롯해 4종의 암세포주에 대해서도 모두 가장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중 인체간암세포와 자궁암, 유방암에 대해서 높은 활성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암세포 사멸과 전이를 막는 것으로 나타나 간암에 대해 특효제로 쓰입니다. 항암 치료에는 배풍 등 뿌리와 이 별매를 달여서 먹으면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초는 일반적으로 여름과 가을, 열매는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아주 빨갛게 익었을 때 채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일주일 정도 말리시면 되고, 말린 약재는 1회에 3-5g씩 알맞은 양의 물로 반 정도의 양이 되도록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뿌리는 독성이 들어있어 10에서 20g 정도의 대추와 감초를 꼭 넣고 물에 달여서 하루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배품 등은 성질이 차고 둘카마린과 솔라닌의 몇 종의 알카로이드계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가 쇠하거나 몸에 열이 없는 사람은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 현기증과 동공확대 구토 등을 일으키게 되고 전신성 쇠약과 마비를 초래하기도 하니 먼저 전문가 상담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